아버지 어떤 걸로 부를까요? 하여튼 남편 뭐든지 1등 해야 되잖아요. 1번을 걸려서 이거는. 응? 자, 1번은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미음, 미음, 시옷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온갖 물건. 만물상. 만물상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네. 100점 획득하셨고요. 자, 두 번째 조. 흥 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연자, 한혜진 조 소개합니다. 김연자 씨와 한혜진 씨 어떤 조합인가요? 두 분 뭐 어떤 사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언니가 가수 하실 때 저는 그때 이름이 없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확실히 할 때 언니를 뵀다가 언니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다시 한국에 와서 언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티 안 나요? 좋아하는 사이? 저는 사실은 우리말 겨루기에 나올 실력이 못 되는데요. 예. 오늘 혜진님 믿고 나와서 아마 저는 정말 우리말 겨루기의 대팬으로서 네.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열심히 네. 저는 즐거워할 거고요. 맞추는 거는 전부 한혜진 씨가 맞출 겁니다. 저 혜진 씨 잘 부탁합니다. 좋습니다.